예,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 같이 이렇게 성경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후 시간에 이제 저희가 침례식을 먼저 이제 침례에 앞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런 간증들을 듣고 그리고 이제 침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오전 시간에는 이 침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침례는 왜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례는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침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침례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지상 대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보면 사실 당시에 소수의 정말 이 어떤 여러 가지 적대적인 환경 또 아주 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우리는 이 환경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면 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시고자 하는 이 사명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도저히 안 돼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종종 잊어버리는 사실이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이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자칫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전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놓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고 그럼 가서 어디로 가느냐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곳마다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또 전 세계로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순종하는 그런 제자로 삼으라고 이것이 주님이 명하신 명령인데요. 그런데 이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 개역개정 혹은 개역성경에는 보면 세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1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1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저는 좋은 성경 같아요. 1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1, 거기에 이제 그 밑에 보면 헬, 이렇게 있죠. 헬이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알겠죠? 헬라어, 또는 침례. 그죠? 사실은
이 세례에 해당되는 원래의 그 의미가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밥티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잠그다 혹은 물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 속에 잠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옷감, 옛날에 옷감을 이렇게 물들이기 위해서 빨간 물을 들이려면 빨간 물 안에다가 이 천을 그대로 담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꺼내보면 빨간색으로 물감이 들여지는 이것이 바로 이 밥티조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모든 그 사도들은 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물 속에 온전히 잠기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라고 지상명령에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침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지금도 저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이렇게 뜻깊은 침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이 첫 번째 공적인 순종, 그런 첫 번째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런 신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 침례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침례가 혹은 세례가 죄를 없애주거나 천국행 티켓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군대에 가서 뭐 교회 안 다니다가 군대 가가지고 그냥 일요일 날 군대를 안 가시면 참고로 군대에서는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가거나 이 뭐 절회를 안 가거나 이러면 뭐 해야 되냐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교회를 가게 되면 빵이 나옵니다. 간식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웬만하면 그때는 다 이렇게 교회를 갑니다. 군대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군대 교회를 가게 되면 그냥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믿음은 잘 없어도 뭐 몇 번 참석하고 이러면 그냥 단체로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신이 옛날에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 아니면 어린 시절 뭐 교회를 좀 다니면서 그때 세례를 받았다. 근데 세례가 뭔지 왜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분위기에 의해서 뭐 이러면서 이제 받았으면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든 간에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야무진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세례나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 가는 티켓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침례를 받느냐? 말씀드렸죠. 정말로 믿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침례를 마땅히 받는 것은 합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그 침례의 예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거나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깨끗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누가 어떻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근거는 항상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과도기의 어떤 그 역사적인 기간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 초대교회가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여러 어떤 사례들, 실제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에서 그런 내용들 중에서 분명한 교리로 정착되어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체계화해서 서신서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그랬는데 이게 가자지구 들어보셨죠? 예,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지중해에서 이집트와 이렇게 맞닿은 그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지중해 아래쪽 그 뭐죠? 이집트 가는 그런 쪽으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그죠? 여왕 그 여왕의 모든 그 에디오피아 나라의 국고를 맡은 관리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뭐겠습니까? 예, 재무부 장관. 예. 이 돈줄을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이지만 어떤 연고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유대교를 믿게 된 유대교로 입교하게 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성경이 귀한 때인데 아무튼 이 성경을 갖고 있고 이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도 않고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분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성경을 지금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빌립이 물어보니까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누군가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알 수 없고 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죠? 전할 전자, 길도자, 먼저 발견한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게 됐는데요.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이끌어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자, 읽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를 한번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지금 이 말씀 구절은 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를 이제 잠깐 끼워놓고요. 이사야 53장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잘 읽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목은 정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되는지 이런 사실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은 후대에 그냥 이렇게 끼워 넣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47년도에 이스라엘 이 사해 근처의 쿰란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해 사본이
BC 250년에서 BC 125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한 250년 전에서 125년 전 그쯤에 기록이 된 그러한 문서인데 그 사해 사본에 보면 이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뭡니까? 이사야 53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나중에 뭐 삽입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사야 선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전체적으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목을 읽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지나가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 7절서부터 좀 전에 읽었던 7절, 8절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4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죠? 그는 실로 바로 그 메시아는 실제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우리라는 말은 바로 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그러면 항상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 메시아가 실제로는 나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린 이유가 뭐냐?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이유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6절에 그죠? 우리는 그랬지만 사실은 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했고 각기 제 길로 각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죄악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진짜로 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그런 거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주셨다면 나의 모든 죄는 사해졌구나. 나의 모든 죄가 옮겨졌구나.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 말씀이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짐승같이 살아간 저와 이런 모든 죄악을 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약 700년 전 BC 70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는 2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 식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기록이 됐어야 했냐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킬 것이다. 맞지 않아요? 왜? 700년 후에 될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어떻게 했다고요? 시키셨도다.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시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에, 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700년 후에 될 일이겠지만, 하나님 그분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 그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죠?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실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끝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사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게 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직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양심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우리 그 김시원 형제가 침례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정말 아들이 먹고 싶은 그런 엄청 비싼 뷔페집을 오늘 말고 아니면 오늘 저녁이라도 가셨다고 쳐요. 1인당 그러면 안 되겠죠. 한 20만원. 아니 1인당 20만원 너무 세요. 그죠? 근데 이 오늘따라 시원 형제 지갑은 비어있어. 단돈 만원 겨우 딸랑 남았어. 근데 20만원짜리를 먹었는데 야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맛있게 먹긴 먹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지갑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가 있다고요? 10,000원. 근데 얼마짜리를 먹었다고요? 20만원. 너무 비싼 거 먹었어요. 그죠? 이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고민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아버지가 시온이 끝까지 다 내주신 거예요. 음식값을.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시온이가 화장실 갔을 때 아버지가 돈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동생은 딱 알고 있었어요. 여동생은 같이 먹었는데 아주 뭡니까? 먹고 나서 당당하게 출입문을 향해서 쫙 나가는데 시온이는 힘든 거지. 이제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막 부담이 오는 거예요. 점점. 어떡하지? 오늘 먹은 거 아무래도 비싼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에 정말 아버지가 냈다는 걸 제대로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아버지가 왜 내줬냐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내가 먹은 것을 왜 아버지가 돈을 지불하셨을까요? 자식이니까. 그죠? 근데 남의 자식 거는 잘 안 내주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다 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뭡니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먹고 나서도 이제 부담이 없어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 불안해지고 긴장되고 초조해지고 그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날이 점점점 오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교회를 비록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왠지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자유함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렇다면요,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이 놀라운 진리가 내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아버지가 분명히 내준 것을 확실히 아는 이런 자녀들은 뭡니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이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식은 바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게 된,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와 사탄 앞에서와 또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공적으로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침례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당하실 고난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관점에서는 보면 700년 후에 될 일이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그분에게 지우셨고 그분에게 완전히 다 지불하게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회개하고 그분을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구원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복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37절 보면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요. 또 좋은 성경은 밑에 뭐가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십시다. 1 해가지고 어떤 사본에 37절이 있습니다. 자, 37절이 사본에 있는 분들, 거기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그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바로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고 뭡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란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는지, 사실은 바로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된 이 사실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상 사명,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침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명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빌립을 통해서 듣게 됐을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정말로 믿어진 것입니다.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 말씀대로 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명하신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스스로 뭔가 잘 믿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가끔 오해를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객관적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에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뭔가 마음을 신심을 다 잡아먹고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돌팔이 의사를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돌팔이에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면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념이나 어떤 믿는 신심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제대로 되는 의사를 만났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이분은 진짜로 고칠 수 있는 그런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런 믿음을 네가 가졌다면 그리고 그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너의 모든 죄가 그분 때문에 사해졌다는 것을 그분이 다 가져갔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고 너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이제는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새 피조물로 이렇게 함께 연합된 사실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러면 합당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내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다. 그죠? 이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기를 어려워하는 대목이고 안 믿는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죠? 그렇다면 뭡니까? 이분 때문에 이분이 오셨는데 온 인류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러한 악을 범했고 그분 앞에 나는 정말 이제 더 이상 권리가 없는 그분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는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자 침례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 다 물에 내려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씻는 예식이라면 굳이 둘 다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빌립이 내려가서 물 좀 떠와가지고 그냥 물 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Into the water. 그렇죠? 둘 다 다 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39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둘이 다 물에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 아무튼 이 침례는 그러니까 진짜로 원래는 진짜로 구원받은 정말로 예수님 믿게 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분명한 믿음이 생겨서 그 마음에 정말 이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믿은 이런 사람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가 돼야 되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대부분이 구원받자마자 침례를 베푸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초대교회 때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속했던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침례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믿지 않으면 절대 침례 안 받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정말로 믿은 사람은 진짜로 침례로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진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이 침례라는 의미가 뭐냐? 그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침례라는 이 의미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상징이며 모형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6장 자, 우선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 원문의 뜻은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침례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가지고, 자, 예를 들면 이 볼펜으로 치면 성경 안에 이 볼펜이 들어가서 이제는 뭡니까? 이 성경책을 미국으로 보내면 볼펜은 어디로 갈까요? 미국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침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짊어지고 그죠? 누구 죄? 예,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원칙적으로는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 죄를 지은 그 대가로 사망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죗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죄짐만, 죄 보따리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났던 저와 여러분을,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뭡니까? 온 인류를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여버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이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어가지고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침례식은요? 오후에 이제 보게 될 건데요. 물 속에 이렇게 탁 잠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 사람의, 죄인 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장례식을 치렀다. 그래서 침례식은 어떤 의미에서 옛 사람에 대한 장례식, 죄인에 대한 장례식을 치렀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행인 것은 한 10분 후에 꺼내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그냥 불과 한 10초? 예, 10초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짧아도 괜찮아요. 그냥 일단 물에 잠겼다. 이것만 확인되면 재빨리 이 침례 하시는 분들이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겁먹을 거 하나 없어요. 금방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진리는 뭐냐? 이 물 속에 잠긴 순간, 아,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구원받게 됐을 때,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믿게 된 그 순간 영적으로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보이는 모형으로, 상징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죽었다. 그 다음에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옛 생명, 아담 생명을 갖고 이 세상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부활 생명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마음가운데 성령으로 믿어지게 됐을 때,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렇게 됐을 때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례식을 행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 죄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자존심 가운데 살아갔고 내 생각 가운데 살아갔고 내 방식 가운데 살아갔고 내 옳다함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은 죽었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물에서 일으켜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뭡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침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이렇게 바로 이 침례식은 어떤 의미에서 물에서 올려졌을 때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됐을 때, 다시 태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침례의 의미는 침례로 지역 교회의 성도로 더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그 앞에를 쭉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죠?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그런데 이분을 몰라보고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러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너무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찔림이 왔습니다. 정말로 잘못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래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라는 건 뭡니까? 바로 내 옳다함으로 메시아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내 옳다함으로 왕 되신 그분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이제는 뭡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 듣게 됐을 때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러면 이 말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침례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침례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딱 1분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또 말씀을 들으실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제 그래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이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시끄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아니구나. 예,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시꺼먼 볼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일생 죄짓다가 일생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썩은 종자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동안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니,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바로 이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하면서 정말 무릎을 꿇고 이분을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 사람은 접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가 찍혀지고 거기에 좋은 나무가 접붙여진 거예요. 그죠? 탱자나무 찍혀지고 귤 가지로 접이 붙여져서 귤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그동안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와 여러분 이제 끝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옛날의 삶의 습관, 이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도 지긋지긋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만 나면 옛 본성대로, 옛날 기질대로, 옛날 습관대로, 옛날 성질대로 잠시 주님 망각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더 이상 너는 죄인 아니니까, 너는 더 이상 옛사람 아니니까, 너 자존심 더 이상 내세우지 마라. 끝난 거야. 그리고 내려놓고 뭡니까? 예수께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이 말씀을 날마다 대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워가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여기에 보면 나오지만 이 침례받은 사람들이,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3천명이 일시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겠습니다.